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그 지도에다가 이 시마네현, 주거구 시마네현 위에 이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외교 천원을 통해서 항의를 한바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국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에서 일본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협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라카이 코리아는 미국 뉴욕에서 한복이 우리 것임을 알리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이 역사 왜곡을 하는 중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국제소송을 진행한 바도 있고요. 제 걱정되는 부분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로 이제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돼서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야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대만, 중국, 뭐 호주도 이제 사퇴를 해서 참여 안 하겠다고 막 발표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면은 그 올림픽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많은 선수단들이 자가격리를 한 군데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저기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따로 안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같이 할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돌파 감염, 영국에 며칠 전에 지금 하루 확진자가 8,125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대부분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라고 하는데 이 델타 변이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이 켄트발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4%, 감염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두배 높다고 하는 이 델타 변이가 그다음에 또 이것보다 더 심한 이 베트남의 변종 변이, 그다음에 또 남아공 변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일본 내에서 올림픽 기간 내에 선수들한테 돌파 감염에 의해서 다들 모든 선수들이 다 백신을 맞고 오겠지만 돌파 감염에 의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경우에 누가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 세계 각국의 선수단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그래서 다들 제가 볼 때는 자가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같이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가족들 간에 또이 감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선수단이면 그 많은 인원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많은 올림픽 선수단들이 다 돌아왔을 때 한꺼번에 뭐 올림픽 선수촌에다가 다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렵죠, 그거는. 뭐 아니면 다들 백신 맞고 갔는데 힘들게 4년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2주간 또 격리를 한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공항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대면이 있겠죠. 기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돌파 감염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을 이 플루 쪽에 그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 10월 이후부터 이제 10월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독감을 준비하는데 독감 주사를 한 10월 말이 맞습니다. 10월 말 11월 초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도쿄올림픽 끝나는 시점 있는 이후에 그한 2주 보통 그 감염이 되면 우리가 2주 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2주 뒤면 한 10월 한 10월 초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면서 11월 됐을 때에, 독감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착 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걱정을 우리가 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일본은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일본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지진까지 계속 연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홋카이도죠. 오늘 발생했습니다. 4.2, 그리고 여기는 오키나와 4.4 나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필리핀으로 뭐 필리핀에 오늘 4.6, 산타모니카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의 5점이 계속해서 지금 브레고리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어제 5.0. 예, 어제 그 동티모르에서 4.6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저 솔로몬 5.0 오늘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바누아투 4.5, 4.8 진행하고 있죠. 여기 뉴질랜드 캐리메덱이죠. 뉴질랜드 캐리메덱의 4.6. 여기도 지금 4.6.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늘 6월 13일 날 뉴질랜드 바누아투 솔로몬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계속 지금 동티모르까지 지진이 났죠. 오늘 4.6의 강진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또 알류산 열도가 요동을 치고 있죠. 지금 알류산의 알래스카의 4.1 강진 계속 지금 많은 강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미국 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워싱턴의 3.9의 강진입니다. 이제 굉장히 아이다호 3.2, 아이다호, 와이오밍, 몬태나 같은 경우는 옐로스톤인데요. 샌안드레아스,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에 4.1 강진.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과테말라인가요? 과테말라 5.4. 과테말라에서 5.4의 강진입니다, 오늘. 또4.4 어제. 오늘 4.1. 멕시코 4.5.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지금 보이고, 지금. 멕시코 사진, 멕시코 과테말라에서 이런 강진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삼각형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죠. 지금 칠레하고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일주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상황을 보시면요. 계속 지금 칠레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죠. 5.1 강진 어제 나왔습니다. 칠레. 굉장히 좀 또, 예, 에콰도르 쪽 페루, 에콰도르 경계인데요. 에콰도르에서 4.2 강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센트럴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4.8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게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나 이 굉장히 그 오리곤이라든지 보시면은 최근 계속해서 미국에 오클라호마라든지 워싱턴 오리곤 그 다음에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 LA하고 계속 많이 지나고 있죠. 아이다호하고 몬태나 와이오밍 옐로스톤 쪽도 그렇고요. 계속해가지고 그 미국의 5개 지역이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알류산 열도 쪽에 굉장히 많은 분발 지진들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쿠릴 열도 쪽도 역시 안 좋은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일본의 이제 안 좋은 시그널들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괌이죠? 괌인가요? 괌이죠? 괌. 그 다음에 마리아나. 여기는 북마리아나죠? 북마리아나. 그 다음에 여기가 화산섬인가요? 화산섬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의 지진 상황인데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 헤드쿼터, 이 본부에서 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이 타이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오죠. 도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남태평양에서 이제 바누아투하고 뉴질랜드를 치고서 또이 미나미도 호쿠의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을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류산 열도, 쿠릴 열도 미주 쪽 영향을 받아서 또이 홋카이도 쪽에 계속해서 최근에 넷무로, 쿠시도, 독카치, 뭐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 이불이 오시마 반도까지 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